잠이 듭니다. 어, 어떡하지? 저 엄마 마음이 되는데? 아, 너무 슬픈데. 이제 얘기하셔도 돼요. 엄마 마음이 되네. 애기 혼자 재워놓고 엄마가 가는데 발이 안 떨어져. 왜 그렇게 그 당연한 자연의 생리지? 왜냐면 네. 사랑은 받고 싶고 미움은 절대 받기 싫잖아. 네. 그게 아주 인간의 근본 마음이잖아. 사실은 그게 탐욕이거든. 강자가 되려면 기꺼이 미움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 많이 가지고 막 잘 사는데 그걸 미워하고 질투 안 하진 않거든, 애고는. 사랑해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막 미움을 막 쓰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건 무서우고 싫은 거지. 그러니까 사랑만 받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약자를 하되 진짜 약자는 아니야. 속으로 다 나 약해요, 나 약자예요 막 말은 그렇게 하지 두려움 느끼고. 하지만 진짜 자기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그 얘기 뭐냐면 몰래 약자가 숨어서 약자 뒤에 강자를 숨겨놓고 그 강자가 뺏는 걸 몰래 하는 거야. 남 눈치 못 채게. 자기는 겉으로 코스프레인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강자. 근데 그게 진짜 비열한 애고고 진짜 뺏는 애고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 딴에는 모르게 뺏는다고 뺏는데 그렇지 않거든. 다 들키거든. 애고는 어리석어서 맨날 고통받고 사는 거야. 차라리 그냥 나 강자야 뺏고 싶어 하면서 확 뺏으면 처음에는 미움을 한두 번 받지만 나중에는 그냥 인정하거든. 쟤 그래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 용감하다 그래 너 당하고도 그렇게 해서 인정하거든. 그래서 누군가를 질투하고 이제 미워하고 그럴 때 가만히 자기 마음을 봐봐. 그 사람이 동급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치? 만만해서. 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커져버렸어.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한테 막 질투하면서 어? 나보다 더 돈이 많지? 권력 있지? 이런 사람은 없어. 그냥 워낙 넘사벽이니까 그런 질투보다는 그냥 비판하고 그냥 이럴 뿐이지. 그치? 그래서 자기가 미움받고 공격당할 때 아 내가
좀 잘 나가니까 저 애들이 그러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때 미움받는 게 두려워서 얼른 칼을 버리고 하고 싶은 욕망을 갖다가 실현 안 하고 막 계속 마음 인정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약자로 돌아가는 거야. 좀 쓰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그걸 버리고 욕망의 칼을. 욕망의 칼은 그걸 인정하는 방법, 즉 마음을 인정하는 방법은 마음이 욕망이잖아. 방법은 다 써서 없애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있는 칼을 그냥 버릴 수는 절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그렇고 마음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인정한다 함을 잘못 생각해서 그 욕망인 마음을 그걸 본질 자체를 훼손해서 그냥 아예 인정도 안 해주고 써지도 않고서 못 쓰면서 나 안 쓸 거야 이건 수치스럽지 하고 버리려고 그래. 절대 버리지지가 않아. 용감한 사람만 버릴 수 있어요. 남한테 미움받고 막 이러면서도 막 써갖고 그걸 다 써서 이제 이게 필요가 없구나 이게 다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 버리는 게 진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공부는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럴 때 씨도 안 먹죠. 네. 네가 못하니까 그렇지. 네. 그래 인정받죠. 근데 공부를 잘해 전교 1등만 하는 학생 선생님 학교 그만두겠어요 공부가 인생이 다가 아닌 것 같아 이럴 때는 뭔가 얘가 뭔가 이유가 있다 인정받거든. 자기가 그 욕망을 무서워서 쓰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은 수치스러워서 버린다고? 두려워서 버리고 자기가 그걸 할 용기가 없어서 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마음과 충분히 맞짱을 떠서 그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두려움도 당하고 공격도 받아서 미움도 받고 수치도 당하고 이렇게 강자가 된 다음에라야 마음이 허용해줘. 자기를 버릴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사라지는 거지. 아, 이 마음이 본시 없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쓸 수 없는 거랑 쓸 수 있는데 버리는 거랑 다른 거지. 후자가 진짜 버리는 거지. 쓸 수 네. 없어서 버리는 건 버리는 게 아니야. 포기하는. 그렇지, 못하는 거지. 극복을 못한 거지, 그치? 네. 현대인이 그런 격이지. 그렇지. 알고 보면 마음 공부가 뭐 내가 제자들 가르치고 조금 이렇게 청산이라고 해서 세션하고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이 됐지만 실제 현실에서 깨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마음을 쓸 때 반드시 공격받고 수치당하고 그게 뭐 옳다 그러다가 없는 거예요. 뭐 너가 틀려서 그래 그거는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 마음이 틀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백합 보고 너 틀렸어 장미 보고 너 틀렸어 하는 거 같은 거지. 그치? 어떤 마음이든 쓰려고 할 때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마음이 크게 쓸수록 공격이 세게 들어오거든. 그때 용감한 사람만이 그걸 계속 쓰고 그게 허상임을 인정할 때까지 써서 버리는데 이제 그걸 해가는 과정이 저 나한테는 되게 큰 숙제고 그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공부가 됐다고 봐야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지친 얼굴, 그 맨날 돈 타령하는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저 내가 어른이 되면 저런 분들이 되겠지? 저기 맨날 돈 타령하면서 지쳐있고 그렇다고 어쩌다 돈이 생겨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 또 걱정하면서 돈이 더 많아야 된다고 얘기해. 늙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해 계속. 아, 어른이 되는 건 참 불행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눈에 비친 사람들이 막 행복하고 자유롭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 왜 태어났을까? 왜 괴로운데? 그래서 항상 꿈꾼 게 뭐냐면 동화책을 많이 읽었어요. 동화 속에서 너무 재밌는 세상이 많잖아. 그래서 삶을 춤추게 하라 내 책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알라딘의 램프 그거 읽고 알라딘 램프 찾으러 막 가고 그러니까 그런 동화 같은 세상이 분명 어디인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를 읽으면서도 꿈꿨지.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꿈꿨는데 깨달음이란 걸 알고 나서 그 유토피아가 바로 깨달음이란 걸 알았어요. 마음의 세상은 불가능이 없고 그리고 뭔가 원하지도 않는 것에서부터 그 불가능이 없는 세상이 기적의 세상이 나온다는 거. 근데 이 인간의 욕망이 문제라 그것 때문에 항상 뭐 괴롭고 힘들다는 거 알고 그리고서 이제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꼭 그 세상을 한번 실현하고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 자기 혼자만 행복해서는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른 사람 다 고통받는데 나 혼자 행복하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세상을 좀 실현하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리고 우리 다 같이 그런 세상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꿈이라는 거는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꿈이지, 그치? 오. 마치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이게 엄청 어려운 꿈이잖아. 힘든 꿈이잖아, 에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에고가 같이 죽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사랑의 세상을 이렇게 마음이 허상이란 걸 알게 하면서 마음의 세상으로 입성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세상의 군원이 본성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노력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아, 내 꿈이 이렇게 큰데 이 정도 노력은 당연하지 않을까? 내가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고 나 열심히 해서 할 수 없잖아.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막 세네 시간 자고 뼈를 깎게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이런 꿈을 꾸면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안 치르면 도둑놈이지 하니까 누군가 나를 붙잡아다가 막 하루 종일 고문하고 그걸 막 몇 년을 한다 해도 사실은 이상할 게 없는 거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뚫어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사실 어떤 고통도 좀 달게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래서 꿈을 생각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걸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꿈이 있으니까 포기를 안 하고 그리고 또 내 꿈을 갖다가 믿어주는 따라주는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힘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하고 살진 않고 바로 눈앞에만 보면서 고통이 오면 그걸 극복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사소한 기쁨이 있으면 깔깔 웃고 그래서 해소를 하는 거지 고통을. 근심 걱정하는 스타일이 원래도 아니었지만 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순간을 살면서 괴로움이 오면 그냥 청산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내가 아우 다시 하라면 내가 이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그 순간순간을 자기 발밑을 보면서 바로 앞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우 나 진짜 깜짝 놀랐지. 난 내 약자가 그렇게 비참하고 슬픈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나는 약자가 있는 건 알았거든. 좀 슬프고 좀 비참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참함과 슬픔의 크기가 어우 난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울지를 않았구나. 슬픈 영화 보면 나는 안 울었어요. 딴 사람은 다 울어도 친구들이 나보고 냉정하다고 냉혈한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너무 슬퍼서 그랬다는 거. 왜? 그게 터지면은 그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니까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옛날에 남자들하고 사귀면서 그 남자들이 나를 되게 사랑했던 남자들이 떠나면서 나한테 늘 해준 말이 있었어. 너는 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여자지, 그치? 좀 세고 이기적이고 좀 나쁜 부분도 많고 성깔도 더러운데 왜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이상해. 너를 보면 되게 씩씩하고 되게 강하고 그런데 너를 생각하면 자기 혼자 있을 때 나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대요. 눈물이 난대. 그래서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조용필 노래 있잖아요. 그걸 불러주고 간 남자가 몇 명 있었어. 네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런 마음이 올라온대. 그러니까 내 여자가 그랬던 거지 무의식에서 알았던 거야 느낌으로. 근데 나는 그걸 뭐야 쟤는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공부하고 나서 그 여자를 보고 내가 알았지. 엄청 약하고 되게 슬프고 되게 너무 슬퍼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해서 남이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너무 아프다는 거.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걸 알았어. 내가 그걸 느끼는 게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다른 사람이 이런 고통을 느낄 거로 생각하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타인이 다 나로 투사되잖아. 그러니까 내 고통이 적으면 남들이 뭐 그 고통 느낀다고 해도 그래 이러는데 남들이 나로 투사되는 견성 이후부터는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 상대가 그러니까 누군 다들 느끼고 살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면 너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게 큰 거야. 그러니까 즉 세상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나의 그 불쌍한 약자를 그 고통을 한번 맛본 다음에 돕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남의 아픔을 자꾸 느끼고 하는 게 사실은 나를 보는 거죠. 내 약자의 아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의 아픈 여자.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뭐 이런 천형을 받은 여자, 하늘의 어떤 형벌을 받은 여자 같은 느낌. 주온 것이 그 여자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여자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완전히 정말 완전 버려받고 비참한 그 노예같이 사는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정말, 슬픔이. 그래서 사실은 헤라마의 지금도 아직도 완전하지 않고 남아있는 애고문은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바다 같다고 하기도 그렇고, 오대양, 육대주 다 덮는 것 같아. 너무 슬퍼서 그냥 엉엉 우는 거로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우는 거로 많이 풀지를 않았어요. 그게 아픔으로 나가. 슬픔이 나갈 때는 아파야 나가지. 그게 막 그냥 조금 울어서 나간 적이 없어요. 그게 엄청 아프고 피로 나가고, 막 그런 비참함으로 막 고통으로 나갔던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슬픔이 진해지니까. 그런 여자를 봤죠. 지금은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의 그 아픔이 그게 뭔지 알겠어. 옛날에는 그, 야 뭐야, 전혀 몰랐으니까 그 여자는. 남자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 좀 외로움이지. 외로운 슬픔. 그러니까 슬픔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표출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거죠. 이제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열등감과 수치가 심한 분들이 있고, 사회적인 엄청 약자니까, 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엄마 아빠를 보호하고 싶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시 안 당하게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엄마도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내 딸처럼 굴다가, 내 말이라면 지상 명령으로 알고 나를 남편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런 엄마를 힘들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이렇게 슬프고 연약한 딸이 되면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엄청 세지려고 노력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정말 너무 버리고,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 안 그러면 남이 아파야 되잖아. 내가 무너지고 내가 제 도리를 못하면 우리 가족이 아파야 되니까, 그런 걸 보느니 내가 그거를 참는 게 낫다 하니까 이제 그거를 안 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사실은 내가 그 평소 때 이럴 때는 되게 씩씩하고 강한 거를 많이 쓰고, 또 그런 나도 있어요. 실제 엄청 강한 나가 있어요. 그 약한 나가 있으니까 강한 나가 있겠지, 그치? 그 강한 나도 내가 봤는데 진짜 그거에도 나는 또 치를 떨어서 깜짝 놀랐어. 나는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와, 난 진짜 깜짝 놀랐어. 그 합천 이씨도 막 왜 삼족이 멸했는지 알겠어요. 안 굽혀 목숨을 뺏겠다는데도 왕 앞에서 상소를 몇 년을 올리면서 그 고집부렸던 그 엄청난 살기. 막 그래서 막 거열형 당하고 막 고문 당하고 죽고 막 역적으로 몰려서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굽히는 그 막 어마어마한 살기, 강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강인함은 막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막 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한다 그러면 죽어도 해. 그리고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사는 그냥 인생. 인생은 살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강인함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하고, 하고 나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 틀렸다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념을 쳐서 도덕이나 어떤 관습이나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았어. 그래도 후회를 안 해요. 내가 성향 자체가. 왜냐면 인생은 다 해보고 고통도 받고, 해보고 싶으면 해봐야 돼. 불에 손 넣고 싶으면 넣어서 한번 겨우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런 마인드가 있어. 그게 되게 강함인 것 같아. 네. 그래서 되게 모험심이 있고, 안 가본 길을 가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신당했어도 다시 그 사람을 만날래 안 만날래 만나도 좋다,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 자신감이야. 인생을 힘들고 틀린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반드시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부분은 좀 결기 있게 하는 게 있어.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거를 사소한 건 안 지킬 수 있지, 그치? 내가 너 선물 뭐 줄게 그러다가 안 줄 수 있지만, 내가 다 반드시 이건 지키겠어 하고 좀 큰 인생을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상대에게도 그걸 원해요. 상대가 못 지켰을 때는 내가 엄청 냉정한 여자예요.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신의가 없는 사람은 나는 어떤 것도 일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사소한 건 다
버릴 수가 있지만 나한테 되게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나중에 물어보면 이래. 이렇게 중요한 약속 해놓고 왜 안 지켰니? 그러면 막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그러면 나를 무시한 거고 그런 사람과 무슨 인생을 노네. 항상 인생을 그 따위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래서 거기서 냉정함이 나와요. 아주 그냥 버려버려.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는 차가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되게 예전엔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 길을 걷는 데는 또 필요하니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강함도 엄청 세게 있지. 강자 약자가 아주 세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도 안 이렇게 꺾이는 게 있고 약할 때는 정말 그 완전 약자가 있는데 그 약자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무너졌던 그 여자. 아, 무너질 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아기들이 그 무너지지 않고 인정을 안, 무너져야 인정이거든. 무너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자기 삶이 잘못될까봐.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지 못할까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할까봐. 이렇게 참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무너지고 나서 사실은 더 강해졌어요. 무너지는 게 포기라든가 그 절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약한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약함도 잘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에 가장 약해지세요? 나도 약해질 때 나 때문에 상대가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뻔히 알면서도 버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버리고 그 에고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죽여갖고 되게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거를 보는 게 너무, 그러니까 잔인성의 살기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었어. 지금도 그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잔인하게 내가 그거를 혹독하게 해서 그 아기들이 아픔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좋지가 않지, 마음이. 그 부분만큼 내가 이제 덜 된 거죠. 도가 덜 된 거야. 그냥 냉정하게 확 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프죠. 되게 약해지지. 그럴 때 약해지지 내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약한 걸 절대 표시를 안 해. 몰라. 상대가 알면은 만만하게 보고 이 애고는 안 죽거든. 그걸 약점으로 알고 안 죽으면서 막 이렇게 혜란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안 죽고. 네.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잔인하고 냉정하게 하지. 속으로 아파도. 세상을 향한 사랑이고 나에 대한 사랑이지. 세상이 나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대단할 것도 아니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상식적인 건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모르고 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게 대단하고 특별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 자기가 불행해지는 길이라면 그걸 다 누구나 사람들이 안다면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고 내 나라, 내 가족, 내 동료를 사랑할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게 이 마음 공부지겠지. 그거를 알기 싫은, 즉 아픔으로 느끼기 싫은 애고 때문에 모르는 거지. 자, 헤라마의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우리 아기는? 되게, 막, 뭔가, 헤라마의 아픔을,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아픔이 자기께 너무 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볼 여유가 없이 살았던 거야, 우리 아기가. 그러니까 혜라 엄마가 이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딱 얘기해 주니까 이제서야 혜라 엄마의 아픔을 가슴으로 좀 느낀 거야. 이제까지 머리로는 아팠을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 아픔이 다야. 너무 커.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남의 아픔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는 조금 우리 아기가 그래도 청산을 하고 조금 그래도 가해자를 본 거지. 가해자 자체는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하면 남을 막 미워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 남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 가슴으로 가해자예요. 그건 뭐냐, 자기 고통을 가슴으로 이해 안 했기 때문에 잔인하게 이해를 안 해줘. 자기 여자 남자 버려서. 그런 사람은 남의 고통을 이해 안 해주거든. 가해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그 잔인성에 살기에 가해자가 있어서 절대 자기를 안 봐주니까 그 개가 계속 봐달라고 올라오지.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 고통도 이 감당이 안 돼. 이러니까 남의 고통은 뭐 안 보였던 거야. 그러다 이제 조금 공부가 되는 거지. 자기 고통을 좀 보니까 이제 남의 고통도 조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되게 헤라 엄마가 더 멋져 보여요. 어? 더 멋져 보여요. 멋져 보여? 진짜 강인한 사람인 게 너무 느껴졌어요. 엄청난 아픔을 그냥 청산도 하시지만 또 감내도 하시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살아가신다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그게 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얘기할 때 날 따라오면 행복할 거다, 좋기만 할 거다 이러면 안 하잖아. 가시밭길이고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가장 강자가 된다, 우주 최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약자를 버리고 피하면 헛개비지, 그치? 강자인 척만 할 뿐이에요. 그걸 아픔을 딱 느끼고 감내하고 자기 약자를 인정할 때 진짜 최강자가 되는 거야. 근데 강자인데 또 가장 약한 약자가 되기도 하고 오묘한 그 맛이 있어, 삶에. 그 맛은 어떻게 전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좋아요. 감동적이고 헤라님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적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인터뷰해야지. 네. 우리 수민아가는 네. 헤라 엄마의 어떤 면이 제일 좋습니까? 저는 왜 울어? 그냥 아니. 야, 너... 그 어떤 어떤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는 그게 좋아? 그게 너무 멋져요. 그게 울 일이 아닌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헤라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맞아, 그래 맞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원래 절자 절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헤라 엄마는 안 아파라고 할 순 없지만 안 아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그 아픔을 근데 어떤 세상에 어떤 아픔이나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너무 그걸 그냥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걸 너무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멋지고 그 제가 옛날에 그런 자연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알파카 비슷한 동물이 있거든요. 나카에 날 귀여워. 아 근데 걔네가 되게 이제 남미의 어떤 고지대에 사는데 그 고지대 남미 사는 라마 아니야 혹시 라마? 라마인데 조금 달라요. 근데 걔네가 사계절의 날씨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오는데 거기에 가만히 서서 그 알파카들이 눈 하루에 막 떼약볕과 눈을 다 맞으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너무 막 되게 감동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모든 그 자연의 아픔을 다 받아들이면서 웃고 있는 뭔가 절개? 지조라고 할 수 있나? 그게 아주 아주 가장 큰 강인함인 것 같았어요. 막 힘쓰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내 엄마를 보면 정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막 행복과 고통과 아픔이 헤라 엄마의 삶에 막 이렇게 있는데 헤라 엄마는 그냥 존재하는 거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렇다고 막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강함. 야, 우리 아기가 나를 엄청 예술적으로 칭찬해주는데 우리 아기의 그 시각이 아름답네.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네가 본성이 살아있는 증거지. 그게 진짜 강인한 맛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각자 자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 브이로그를 봐도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 아가들의 시각을 보는 거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그러니까 그 눈으로 또 헤라 엄마를 봐. 너희들이 다 다른 눈으로 보는 거지, 그치? 그게 또 재미가 있어, 헤라 엄마한테.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어. 어떤 눈으로 볼까? 헤라 엄마를 좀 더 예술적인 눈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럼. 그런데 우리 혜진 아기한테도 좋겠어요. 헤라 엄마의 어떤 면이 멋있냐면, 저는 제가 그 갇혀져 있지 않은 그 강, 그 약함 속의 강이나, 약함 속의 강이나 되게 좋고, 그게 되게 멋지게 보여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고. 우리 아기도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일단은 다 좋고요. 그 색깔이 하도 다양하셔서 너무 다양한 색깔의 모습인데 거기서 그 사랑 같은 게 느껴질 때 그리고 그 아픔을 다 아픔을 다 받아들이고 감내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너무 위대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류를 향한 사랑. 그 부분이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혼자서 다 감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 위대해 보여요, 진짜. 사랑합니다. 임무자에 얽힌 사연. 임무자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서울에서 이제 그 어디지? 명동이라고 그러나? 막 가는데 거기 이걸 파는 아저씨가 날 막 불러. 그랬더니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거 좀 써보라고 막.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모자를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런다. 그래서 아저씨 저 모자 뭐 별로예요. 그리고 많아요. 뭐 이제 이런 모자 별로예요. 그럴 때 아니라고 이거 뭐 연예인 누가 쓴 건데 아 잘 어울리겠다고 막 그냥 안 사도 좋으니까 막 써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썼는데 막 또 막 이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야. 남들은 누가 이렇게 써보라고 하고 이렇게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그러기를 되게 바라는데 그런 거 왜 시큰둥해요? 내가 이렇게 아무나 칭찬하는 사람 같아? 이러면서 네. 얘기하는데 뭐라 해야 되나 좀 인생의 여유가 느껴졌어. 그렇게 장난치고 막 날 불러갖고 좀 아저씨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눈썰미 있게 보다가 골라서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게 그래 저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도 약간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내가 이제 그거를 샀지. 샀더니 아저씨가 그때 뭐 양말인지 뭔지 다 같이 팔던 것도 하나 주고 그러니까 좀 기억이 나와요. 그 아저씨가 그냥 되게 나 말고도 다른 손님들하고도 이렇게 재미있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인생에 재미가 있구나 저 사람이. 자기 일을 하면서도 여유를 안 잃고 그게 그냥 오직 돈 벌어야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닌 재미있게 즐기는. 그래서 자기가 모자를 파니까 모자가 어울릴만한 사람 불러서 좀 씌워도 보고. 그 얼마나. 네. 그 강자를 잘 쓰는 거야, 그치? 네. 되게 상대를 기분 좋게 하면서 잘 어울린다고 해서 네. 씌워보고 자기는 또 즐기고 막. 그게. 그래서 참. 그래서 기억에 남아, 이 모자가. 다른 모자는 내가 좋아서 그냥 사버렸는데 이건 그 아저씨가.
Take care through all
뽀글뽀글한 아줌마 파마한 헤라만은 어떤 느낌인가요? 되게 그 여배우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영화 헐라는 영화에서 엄청 예쁘게 나왔는데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요. 근데 그 여자분이 되게 이런 뽀글뽀글한 파마였는데 엄청 예뻤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되게 생각나는 머리입니다. 파마 머리가 아닌 이렇게 하나하나 웨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젊을 때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젊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드라이기로 얼마나 정성이었는지 두 시간을 이렇게 말아서 모든 머리를 하나씩 해서 이런 머리를 진짜 하고 다녔어요. 지금 내가 하면 미친 거지. 두 시간을 아침에 두 시간 일찍 일어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한 시간으로 단축되더라고요. 이게 쭉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빗이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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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이. 그래서 그거를 망치처럼 머리를 말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드라이 쓰고 쫙 부르면 쭉 이렇게 나와. 오뚜만 거죠. 이 여자 이 머리처럼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공주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이렇게 약간 생머리를 반짝반짝하고 밑에 막 굵은 컬이 지는 머리 있죠? 맨날 그거를 무슨 정성이 하고 다니는지. 지금 생각하면 보통 정성이 아닌 거야. 분위기가 되게 바뀌었어요. 뭔가 모자를 쓰니까 되게 파마를 한 내 모습이 너무 생소해서 항상 업스타일로 바짝 이렇게 하고 머리 거의 없을 정도로 딱 붙여서 하다가 풍성한 걸 보고 뭔가 좀 낯선 여자를 보고 나도 뭔가 이런 직업군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열등우월이 있었어요. 조금 많이 배우고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은 조금 더 우월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열등하다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깨진 사건이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젊었을 때예요. 깜짝 놀랐어. 난 그런 택시 처음 타봐요. 딱 기사님이 내가 이제 차를 세웠어. 택시를.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딱 내리더니 자기가 기사님이 내리니까 난 놀라서 이렇게 왜 내리지? 이러고 서 있는데 와서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심지어 뒤에 뭐 껌이나 사탕 같은 게 딱 있고 음악을 나보고 클래식을 좋아하느냐 어떤 음악 종류를 좋아하느냐요. 그더니 틀어주는 거야. 뭐 종류를 짝이 했는데 뭐 클래식, 재즈, 가요 심지어 가요에는 뭐 발라드, 트로트, 댄스 막 다 갖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틀어주고 너무나 매너 있고 예의 바른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분이 남자답고 멋있기까지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기사님 되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가 뭐 특별한 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냐.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내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아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업하다 망했는데 새로 재개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딱히 이제 그 재개할 때까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차에 모시는 손님한테 영원히 기억되는 택시가 되고 싶대. 자기를 영원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가장 최상의 서비스로 가장 기적이 된 것처럼 자기가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직업 보내던 거기 부인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부인이 너무 고맙다. 자기가 망했는데 회사 다니나 봐. 그 부인이. 근데 회사에 지금 다녀주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있다면서 자기 부인 예쁘다고 나한테 막 예쁘죠? 그러면서 자랑도 하고 근데 그 뭔가 그냥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되게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직업에 대한 기천이 깨지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팔다리 멀쩡해서 이렇게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부인한테 돈을 갖다 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항상 사랑받는데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해주고 있고 자기 망해서 한다고 하면 다 힘내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세상은 살만한 곳이란 걸 자기가 알아가고 있고 자기가 이제 실패해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점점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힘을 얻고 있다 용기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아, 직업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 직업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게 많이 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내 시각이 점점 바뀌어서, 지금은, 학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외모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정신이 멋있으면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 진짜. 마음이 멋있고 이쁘고 막 정신이 아름다우면 그게 막 너무 행복하고 그걸 보는 내가 마음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멋진 모습, 멋진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볼 때 그런 사람이 최고로 멋있어 보이지.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은 뭐 일체 그런 거는 하나도 걸림이 안 되죠. 지금 약자는 뭐냐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장의 마음이지. 나 때문에 고통받잖아. 내가 책임 못 지면 가족이. 그게 너무 무섭고 어마어마하게 두렵잖아요. 나는 어떻게 뭐 해도 좋은데 나 때문에 뭐 가장도 그렇잖아. 자식이 막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부인이 막 파출부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 책임 못 질까봐 두려움이 가장 약자의 마음인데 그거를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약자였고 강자는 뭐냐면 그 책임진다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되게 배려했고 내 눈치를 봤다. 고의는 아니지만 눈치를 보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강자가 됐는데 강자 마음을 인식을 못한 거죠. 그들이 눈치 보고 있음도 몰랐고 내가 큰 소리 한번 치면 그게 두려웠다는 것도 몰랐어요. 버림받을까봐. 이 마음 공부하고 알았지. 또한 그들도 가족들도 내가 되게 약자 마음이란 걸 몰랐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들이 책임 못 질까봐 날마다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때 화도 내고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화도 내고 했다는 걸 그 가족들도 그 내 마음을 몰라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통의 부재 라는 걸 알았고 강자 약자가 하나라는 거. 내가 강자였던 만큼 책임을 못 질까봐 두려운 약자가 됐고 그 약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또 그 강자 역할을 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너무 두려우니까 화도 내고 그랬다는 걸 지금은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강자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가장 약자잖아. 네. 내가 이거 책임 못 지면 우리 제자 아기들이 다 어떻게 될까봐 가장 두렵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처 입을까봐 가장 두려운 약자인데 또한 가장 강자이기도 해요. 내가 말을 하면 따라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예전에 못했던 강자와 약자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잘 운용을 해서 진짜 멋진 강자가 되고 그래서 잘 이끄는 이끌고 아픈 마음 이해해주면서 하지만 또 혹독하기도 한 진정한 강자 역할도 하고 또 그 약자의 아픔도 잘 쓰고 지금은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쓰죠. 내가 이렇게 성하다. 왜 나 이해 안 해줘. 그리고 내 약자의 그 내가 이거 책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픔도 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우리 아기들한테 의지도 하고 하면서 약자도 나름 쓰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옛날에는 못했던 그런 강자 약자가 하나인 그런 어떤 내 역할에서 오는 그런 마음들을 인정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강자가 그런 모습이죠. 부모는 아기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월급 100만 원 받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쵸?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해달라면 못하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다 해주고 내가 보기엔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불만 있는 건 무능하고 뭐 뭘 못해준다기보다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게 강자의 역할이고 그게 뭐 아주 나쁜 거나 뭐 틀린 게 아닌 이상 그리고 그게 또 그럴 때 강자가 되는 거지. 아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 난 잘 몰라요. 내가 아기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아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의식하고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의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아기가 사실 설사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결과는 내 뜻대로 될 거거든. 내가 순수하게 어떤 일을 할 때 영채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일을 하면 삿된 짓을 안 하면 모든 게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결과가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혹시 뭐 어떤 아기가 나를 고의적으로 속인다 해도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란 걸 너무 잘 알아. 영채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고 사필 귀정이지, 그치? 본래의 상태에서는 사필 귀정이니까 분명한 건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악이라기보다는 그 공부되고 깨달은 사람은 다 그럴걸? 그게 악의 모습 같다? 그게 엄청난 악이지만 경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악이라고, 악의 모습 같다고 생각한 게 없거든. 난 별로 내가 악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 안 한데, 귀여워요, 뭐 악의 같아 이럴 때는 왜 뭐가 악의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되게. 잘 몰라, 악의 같다는 게. 거침없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 느낌이 있어요.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왜냐하면 내가 영채를 위해서는 목숨 바쳐서 일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영채가 인도를 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 네,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이지. 행복한 마음. 무서울 게 없으면 행복하지. 두려움 때문에 안 행복한 거야. 지금 죽어도 좋아. 이렇게 딱 생각하면 행복한 거지. 그래서 엄청난 행복이죠. 사랑이고. 죽음도 딱 받아들이면. 언제 죽어도 좋다고 딱 생각하고 살면 무서운 게 없고 모든 게 사랑으로 느껴지고 행복하지. 그리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지. 순간 할 일을 미루지를 않아요. 내가 그래서 성질이 급한 것 같이 보이잖아. 네. 급하기도 하고 사실. 근데 그 순간에 할 일을 놓치면 계속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거를 습관을 아예 우리 아기들한테 들여주고 싶은 거야. 모든 성공한 사람의 습관이고 또 그게 액티브하고 멋있는 습관이니까. 막 미루는 아기들을 보면 찌질해 보이지 않아? 계속 미루고 막 이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치? 나는 사실은 그거야. 제일 화날 때는 우리 아기들이 멋지지 않은 모습 보일 때 정말 화가 나요. 막 찌질하고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손해고 볼까만 막 이렇게 떤다든가, 그치? 그리고 막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막 아우 막 남을 그렇게 하면 막 어우 그때 너무 화가 나요. 왜냐면 내 제자고 내 마음의 자식인데 그 찌질한 모습 보면 너무 화가 나잖아, 그치? 이왕이면 딱 멋진 모습 보여주면 너무 행복하고 멋있는데. 그러니까는 도인은 뭐 손의 이익, 뭐 내가 인정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인정 못 받아도 돼.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멋있어야 돼. 응? 막 스스로 막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아기들이 하는 과오 중에 하나 그거야. 변명 핑계대고 나는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하면서 그냥 못났습니다 하고 확 받아들이면 그게 멋있는데 확 죽으면 애고가, 그치? 근데 막 그건 해라니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친구가 이리를 했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너무 못나 보이고 한쯤 수치 자기가 당해버리면 딱 그렇잖아. 그러면 멋있을 때 왜 저럴까? 이제 그럴 때 화가 나죠. 그래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 뭘 하다 보면, 그치? 근데 그걸 대하는 자세, 조직에 손해를 끼쳤어. 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딱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임지고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까? 나 하면 어휴 그거로는 하나도 화가 안 나요. 좀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다 그렇잖아, 그치?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응? 뭐 하면서 이게 반성도 없고 이럴 때 변명 핑계를 일관될 때는 정말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살기가 올라오면서 아름다운 약자의 모습은 네. 희생 정신. 맞아요. 뭔가 술술술 보면서 자기가 힘든 네. 일도 하는 거.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 엄청 큰 장점이지. 그리고 남존여비를 통해서 네. 얻어진 그 조상들 대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니까 조금 더 그런 쪽에
헌신하고 막 이런 막 그런 것들이 본인은 그게 뭐 수치스럽다고 여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엄청 약자로서 아름다운 미덕이죠. 그치? 네.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지. 다 너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게 참 예쁜 마음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자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게 늘 이렇게 몸속에 있으니까 혜나 엄마한테도 좀 그걸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 여성성을 써서 그렇게 할 줄 때 이쁘죠, 되게. 오야, 우리 그 너무 귀여워, 그럴 때. 왜냐하면 자기가 남자들만 빛나는 세상에서 여자로 별로 존재감이 없었으니까 뒤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기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 남자의 모습은 숨어 있는데 쟤는 지구력이 있어. 맞아요. 엄청난 강인한 인내력. 그러니까 굴하지 않고 남자들 사이에서 버티고 이제 살아남는 그 여성성의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그 은근과 끈기로 전쟁 나고 나서 남자들은 다 술 먹고 뻗어버렸는데 여자들은 행상하고 그치 들쳤고 반일하면서 엄청 되게 인내심 강하고 그러면서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 같은 게 있지 제 속에는 그게 강자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음 공부도 저하기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저하기가 너무 많이 버렸어 마음을 아픈 마음을 너무 버려서 정말 냉세가 엄청 잔인하게 자기 여자를 버려서 사실은 되게 되게 힘들었을 거고 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걸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하는 그게 그 정신이 가장 큰 강자지. 약자 같은데 그 강자가 있는 거지. 포기 안 하고 하고 노력하고 진짜로 노력하지 않지. 멋진 약자는 그러니까 윗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상사 그리고 윗사람에 대해서 진짜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인정을 해. 그게 멋있다. 물론 약간의 가식이 섞여 있어. 네. 아직은 무의식이 덜 열려서 자기 약자 옆을 볼 뿐이지 그게 또 완전 가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 약자를 못 느끼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충성심이거든.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인정 안 하는 아가들은 입으로만 내야지 사실은 고집 부리고 반항하는데 고집 부리고 반항하면서도 그게 있어.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려는 그게 있어. 강자라고 인식을 못하는데 강자가 나와. 제 강자인 걸 인식을 못해 전혀. 근데 그냥 강자가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참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강하다 뭐 잘났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 난 자기는 찌질하고 열등하다 자기는 뭐 이게 부족해 하는데 강자가 있어. 자기가 어떤 굳건한 의지가 있으면 그걸 해. 그러니까 뭐냐면 내 옆에 오기까지 나는 저 아기가 쉬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벌써 몇 년 전이야 문서가 그 몇 년 되냐 네 공부 시작한 지 7년 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진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나서부터 쭉 내 옆에 오고 싶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저 아기의 무의식이 집요하게. 근데 저 아기가 아무것도 없잖아. 깨달음 학교에 들어와서 뭐 학비내면서 공부할 여력도 안 됐고 자기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어떻게 해서 나한테 옆에 올 수도 없었잖아. 근데 그냥 그 집념 막 그 염력이지 그치? 뭐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쓰는 그 마음이 엄청 강해. 그 강자의 마음이지. 그걸 쓰다가 끝내는 내 옆에 오잖아. 마음 염려 없게 쓰니까. 그리고 그게 엄청 강자의 모습인데 자기가 또 강자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게 또 강자지. 수민이는 약자가 뭐냐면 너의 약자는 네 약자를 인정 안 하는 게 있거든. 약자를 전혀 그 귀찮은 여자를 안 보려고 해서 그리고 강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뭘 욕망으로 집착하면서 뭘 그냥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제일 큰 약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약자로 사는 거야. 아픔을 안 느끼고 막 집착스러워. 그래서 근데 너의 강자는 뭐냐면 너는 순수해. 그래서 그렇게 막 그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순수함에서 비롯된 거지. 네가 머리를 굴리고 누구를
누구를 속이고 뭐 이런 마음이 없어. 영혼이 좀 순수한 편이야. 그러니까 안 굴리말라 얘기했잖아. 네. 그때 영혼이 미끄러지, 그치? 네. 그렇게 순수해. 그러니까 살기도 사실은 순수하니까 쓰는 거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안 굴리말라 그냥 어 스승이 너 한번 당해봐 하면서 속인 거지 얘를. 너 사람 죽여갖고 손가락 깨서 목에 걸면 어? 너 깨달아 이렇게 해줬어. 근데 얘는 의심을 안 하잖아. 순수하게 믿었어. 스승이 죄지 이 아기가 죄가 아니야. 순수하게 믿고 그 살기잖아. 사람 죽이는 것도 그것도 그냥 순진하게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순수성이 있지. 근데 너는 그게 가장 큰 강점이야. 되게 순수하고 순수한데 그렇다고 해서 순진해서 뭘 모르는 건 아니고 타락하지 않는 순수성. 그래서 이렇게 꿰뚫어보는 힘이 있어. 되게 순진해서 이게 속을 것 같은데 안 속아. 순수한 거니까. 순진은 잘 속지. 근데 너는 안 속아. 순진한 게 아니고 순수해서 사람을 이렇게 영혼을 좀 꿰뚫는 힘이 있어. 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예술 작품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가 그 뭐 알파카를 그러니까 네. 그게 진짜 강합니다. 이런 거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강점이야. 굉장한.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되게 예술성이고 너의 어떤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지. 그냥 순진해서 남의 말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어서 잘 속지 않고 꿰뚫어 이렇게 잘못되지 않는 그런 그게 있어. 아 너무 좋아요. 좋아? 네. 너는 그 약자가 그 여자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막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맹종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힘이 있잖아. 그게 엄청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너는 그게 그 힘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나를 따를 수가 있고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 양자열동 할 때도 내 옆에 딱 누워있으니까 그냥 애기가 되잖아. 편안하게, 그치?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무한한 신뢰. 믿고 너를 맡기는 힘이 있다고. 그런 약자야. 그나마 그 약자가 네가 인정을 못해도 그 힘을 쓰니까 약자는 펭수. 아무것도 모르고 네. 맹한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아. 아 지금 모르래나 봐. 네. 너 몰라도 되지? 그렇게 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컴퓨터나 복잡한 거 있을 때 아우 누구야 이거 좀 해줘 이러지. 내가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걸 애써서 알고 내가 그래서 막 그걸 습득해서 아 막 이게 잘 이런 게 없어. 우리 아기들이 잘하는 건 그냥 거기에 의지를 그냥 해줘. 네. 그리고 그냥 맹하게 그냥 그 나의 맹함을 그냥 받아들여. 인정해버려. 그냥 인정해버려. 그걸 막 부끄럽다 이렇게 수치를 안 주고 뭐 자랑스럽지 않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어 못하는 것도 있지. 이렇게 좀 대범하게 인정하는 편이지. 그 약자가. 그 약자를. 또 하나 약자는 뭐냐면 열등이. 열등감을 무지 잘 느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세션 같은 거에서 내가 생각한 만큼 이게 안 되잖아. 그럼 엄청 느끼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아기들이 있어. 좀 관념이 세서 그렇지? 그러면 저 사람은 세서 그래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내가 부족하구나. 엄청 그게 뼈아프게 다가오고 네.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거 티를 안 내.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 티를 내면 제자 아기들이 약해지고 네.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 네. 아기들은 온통 의지를 해야 돼. 엄마를 네. 믿고 엄마가 되게 강해야 되고 나 엄마 아빠가 근데 맨날 두려워하고 막 열등감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티는 안 내는데 내 속으로는 무지 열등감을 잘 느껴. 그러니까 그게 나의 되게 약자잖아 열등이는. 네. 근데 그게 또 강점이야. 왜냐면 계속 노력해.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 그러니까 네. 뭔가 그게 안 됐을 때는 다음에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끝내 깨야 되는 거지. 네. 그거를 멈추지를 않아. 내가 그냥 포기를 하고 아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진 않고 열등감이 올라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고 계속 내가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약자가 가장 이렇게 더 이렇게 나아지려는 네. 그렇게 쓰는 것 같아. 그런 약자가 좋아. 그리고 내 강자는 뭐냐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의연한 모습을 안 잃어. 왜냐면 그거는 뭐 내가 잘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제 힘든 상황에서 내가 그 모습을 잃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 무너지고 막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아프잖아. 힘들고. 그러면 나는 더 아프지, 그걸 보면. 그치? 그럼 나는 두 배로 상처받고 회복할 힘이 적다고 느껴서 그럴 때 되게 강이 남을 써. 근데 그때는 버틴다기보다는 그땐 강한 여자를 써야 되겠다. 강함을 써야 돼. 이럴 때는 내가 한없이 이렇게 딱 써. 네. 거의 엄청난 강이 남을 써서 내가 되게 힘든 시간을 지냈음을 이제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잖아. 네. 그게 내가 다 쓴 거지, 그거를. 왜냐면 우리 아기들이 그걸 받아줄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 아직 공부가 덜 됐는데 네. 내가 그렇게 그거를 의지를 해버리면 나를 약한 나를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아기들이 힘들어지잖아. 제대로 네. 못 자라니까. 네. 그런 어떤 강인함이 있어. 그런 거를 강인함을 써줄 때 딱 써주지도 않은 힘이 있고 그 강인함이 거의 초인적이라는 걸 맞아요. 알았어. 마지막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도 그거 쓸 거는 아마 쓸 거야. 네. 네. 그럴 그 강인함 그거는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 네. 누군가를 거느린다든가 엄마 아빠라든가 네. 나보다 더 약한 존재를 내가 품었을 때는 네. 내가 일부러 그 아기들이 아픔을 느껴서 정말 버림받고 아픔을 느껴서 인간 되라고 버릴 때는 굉장히 냉정한 강자를 쓰거든. 네. 근데 이 아기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할 때도 초인적인 강자를 쓰는 거야. 네. 내가 그 강자가 있어. 그러니까는 인정사정 없이 치잖아. 네, 자기들이 네. 아픔을 받아들이고 꺾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이게 이 고통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내가 굉장히 냉정하거든. 네. 그리고 버텨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진짜 그 목숨 걸고 버티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강자는 나한테 참 플러스가 되는구나. 옛날에는 그 야쿠자들이 이렇게 자기 할복 자살하잖아. 네네. 그거 보면서 되게 끔찍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끔찍하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막 그 강인함이 그게 네. 다란 여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 같으면 잔인해 뭐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네. 그 강자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텼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옛날엔 싫었어. 그렇게 냉정하고 막 그런 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뭐 엄마는 강해야 되는 거니까. 친구들이 그랬어. 너는 뭐 다 갖췄는데 왜 고통스럽다고 하냐. 의문이 풀린 거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찾으니까 계속 괴로웠던 것 같아. 그리고 내 속에 막 이런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유공부가 알았어. 너무나 불타는 열정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잔인한 마음과 이렇게 뜨거운 마음과 막 이런 걸 막 쓰고 살고 싶고 막 누구를 지키고도 싶고 누구한 막 그냥 이렇게 애기처럼 자유롭게도 살고 싶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살잖아. 이제 내 마음 표현 다 하고 막 이렇게도 살고 싶고 이런 막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을 다 쓰고 살고 싶은 나를 억제를 못했던 좌충우돌의 삶이었던 거지. 좌충우돌의 삶이어서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항상 나한테 내가 묻는 질문 하나가 되게 되게 편안하고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 돈도 얻고 뭐 권력 사랑 다 얻을 수 있는데 되게 편안해서 심심한 삶하고 그렇지 않고 역동적이고 엄청 고통스러워. 그럼 난 주저하지 않아. 그냥 고통을 택하리라. 뭐 그런 이상한 마인드가 있거든 나한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었나 봐. 남들은 편한 걸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 편한 거는 깨어있는 것 같지 않아서 나하고 안 맞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도 차라리 내가 원하는 어떤 마음을 쓰면서 드라마틱한 삶을 더 원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평범한 삶이 잘 안 맞는 여자지. 특이한 여자지. 왜냐면 50이 넘어서 나는 그 순수성을 그냥 가지고 있고 순수하게 살고 싶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돌을 닦으면서도 물들지 않고 자기 마음을 계속 보려면 현실과 타협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 다쳐도 좋으니까 뭔가 순수하게 그 진실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하잖아,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아 그래 좀 타협하고, 그렇지? 정신과 타협하고 이렇게 마음을 그냥 이것만큼은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게 너무 싫었어. 왜냐면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겠어? 객관화돼서 자기 자신 멋있고 순수해야 사랑하지? 그리고 나는 우리 마스터 아기들을 볼 때나 지영이도 아기들을 볼 때도 누구를 사랑해? 뭐 열심히 일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나한테 막 잘하고 막 뭐 착각하더라고 가끔 애고가 센 아기들은. 근데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수해서 멋있는 마음을 보이는 아기, 정말 정신이 살아있는 아기, 그 위대한 순수성이 살아있는 아기. 순수성은 너무 위대한 거야. 진짜 멋진 거야. 그러면 정말 행복해. 감동하고 진짜 가슴으로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 그러면 진짜 그 아기는 너무 예뻐. 순진하고 아주 그 순수한 마음을 볼 때 위대하게 보이고 너무 행복하고 기특하고 예뻐. 근데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애고가 아까 우리한테 얘기했듯이 그 가치관 자체가 직업의 귀천에 따라서 뭐 자기 직업이 이러이러하니까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더 벌고 이렇게 사람들이 날 세상이 인정했으니까 혜란이 기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아기 보면 좀 오히려 씁쓸하고 슬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래 알찬 토크를 했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이번 브이로그는 아주 긴 거의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밤새 사랑님의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뒷모습에서 모자를 벗고 샹 한번 해주세요. 알았어. 모자를 벗고 샹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시는 게 헤라 엄마의 그 멋진 모습. 요구사항이 많은 네. 이야기. 아니 그 머리 샹 해주면 해줄 수 있으니까. 뭐 물건을 한번 사다 달라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해주겠지. 그래도 근데 그 되게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런 거를 마음을 써주시는 게 사실은 전부인 것 같아요. 되게 큰 거고. 그게 큰 거지. 네, 범부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그런 거. 그러니까 맞아. 다른 사람들은 되게 다른 게 헤라 엄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막 이런 게 전혀 없는 그게 도인의 가장 큰 모습인 것 같아요. 막 프라이버시 같은 건 모르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모든 걸 공개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해도 투명해야 네. 행복한 거야. 뭘 숨기는 게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는. 모자 벗고 창 해서 잠깐만 하지 마자. 네 됐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